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걸음에 되게 달려오셨는데요. 자, 관객분들을 위해서 좀 이쯤에서 추억을 하나 더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죠. 이거죠. 맞아요. 아이비오 더 파이널 스페셜 MD 제 친필 사인이 담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드리고, 네, 제가 바꿔주셔서 방금 전에 바로 사인을 추첨한 우리 스페셜 MD를, 네, 제가 방금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바로 전에 지금 사인을 했고요. 정말 이렇게 친필 사인이 담긴 아이비오 더 파이널 스페셜 MD를 총 세 분인가 이번에, 네,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화표 지금 자세한 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번호 하나 있는데 저도 고쳐드리면 저만 갈 수 있나요? 다섯 개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뽑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원고만으로 연구하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갈까요?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3월 1일. 아, 오늘은 3월 1일. 3월 1일은 무슨 날? 3일절. 오, 착한 어린이. 엄마는 3월 1일은 임영웅 삼촌의 영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영화 I Am Your The Final 개봉 날입니다. 오. 그래서 지금 영화관 갑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침부터 밀착 취재야. 아, 어? 찍어야 돼 이건. 그래? 엄마 이건 찍어야 돼. 시작은. 오호. 해시계? 영종의 해시계. 지금 시각은 10시 7분. 7분. 3월 1일 오전 10시 7분. 서율이랑 엄마가 영화를 보는 시각은 오후 5시 10분. 그럼 어디 가냐고? 영등포시집이. 왜? 궁금하니까. 그냥 가보려고. 가보려고요. 아, 벌써 오픈했겠다. 굿즈도 오픈을 하고 시네샵에 가면. 그래서, 다들 많이, 어머! 저거 타야 되는데. 안 돼! 놓쳤다. 빨리 가자. 160번 타면 아이미어로 더 파이널 바로 갑니다. 포스터 붙어 있는 것도 있다? 허! 진짜? 어, 근데 저건 아닌가 봐. 저건 아니다. 그치? 저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160번 그 히어로 버스라고 그러거든. 맞죠. 160번 타고 영등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켓도 없는데 그냥 가라.
자, 우리는 CGV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오, 나우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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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표도 없이 그냥 왔어. 어쨌든 첫 번째 영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짜잔. 오. 야,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유라. 이거 굿즈 줄. 줄 서야 돼. 줄 서봐. 오. 선착순 아니야? 선착순이 다 팔리면 어떡하지? 굿즈를 사는 줄이에요? 아니, 예, 사는 줄이에요. 계산 줄이에요? 아니요, 그 미니묶음은 계산하면서 달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아, 다 팔렸을까 봐. 아, 저는 오늘 마스크를 아니, 딴 데로 가신 나지 않았어요? 아, 저 오늘은 영등포고요. 사실은 5시 건데 집에 이렇게 뭐 해서 딸이 이렇게 나왔어. 집에 있으니까 약간 궁금해가지고 굿즈도 사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온라인 오프라인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남편 밥도 안 주고 얘 데리고 그냥 나왔어요. 얘랑 5시에 보기로 했는데 다들 일찍 들어오셨다. 사진 하나만 찍어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같이 올려주시면 바로 인화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면 얼마나 잘하시나 보겠습니다. 저기요. 어, 그 사진을 했어요? 어? 두 개, 이거 두 개야. 어. 어, 나왔다. 나왔다. 보여주세요. 와! 대박! 이쁘다. 여기 일부러 오늘 날짜 놨어요. 아, 위에다가? 아, 이거 디자인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뒤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대로? 그 티켓으로? 네. 오. 네. 투디가
들어가는 여기 랩핑한 것만 보실 수 있고 예. 티켓팅을 하면 들어가실 수가 2D, 있고요 2D, 예, 2D 영등포 CGV 2D 하면 예, 2D 5관 어, 예. 그럼 랩핑한 거 쫙 볼 수 예, 있고 앞에 랩핑한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X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볼 수 있고 배너랑 다 보시, 등신대랑 다. 어,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예요? 일주일 동안? 3월 7일까지. 3월 7일까지 오셔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 등신대 사진 찍고 랩핑한 거 같이 보실 수 네. 있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우리 이명웅님이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